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쟁송의 일종입니다. 행정쟁송이라는 차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하자 있는 행정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경우 행정소송에서는 원고라고 부르고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용어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판단 주체는 행정행위를 한그 처분청이 아니라 제3자,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한다는 점에서 역시 동일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사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작용인 것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인데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인용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공공복리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각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사정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사정 재결이라는 것이 행정심판에도 있습니다. 원래의 처분보다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하는 것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행정심판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수 없습니다.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판단 기간이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당연히 법원은 사법부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 내부의 기관입니다. 하는 일은 사법적인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속하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인 것입니다. 판단의 대상도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그것보다 좀 범위가 넓습니다. 위법한 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럼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한 행위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건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대상이 됩니다. 처분 등이라는 것은 처분과 재결을 합친 개념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재결은 빠지고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도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는데 반해서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과 의무이행심판, 요두 가지 부분이 다른 것인데요.
의무이행 심판이 문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부처분하는 경우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거부처분 취소소송 이걸로 다투어야 되지만 행정심판은 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해도 되지만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부작위의 경우도 좀 다릅니다.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죠. 권리부재 측면에서는 행정소송에 비해서 행정심판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기 기간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안 날로부터 90일까지는 같지만 있은 날로부터는 좀 다릅니다. 있은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기기간은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경우입니다. 이와 다르게 무효 등 확인심판은 기간상 제한이 없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그리고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기간상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부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간상 제한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심판의 특유한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가 받을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구제 수단으로 임시처분이라는 게 행정심판에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는 임시처분 같은 게 없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제도가 가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는 직접처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결을 통해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에는 행정심판이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직접 처분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판결의 기속력을 통해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